이어서 대전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 고등학교에 갇힌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개된 작품 지옥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모두 대전에서 촬영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전이 영상 산업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전 세계적인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비라는 기존 장르물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소도시와 학교라는 신선한 배경이 세계에 통했다는 평입니다. 특히나 드라마의 배경이 된 작은 도시의 모습은 대전 원도심을 통해 연출할 수 있었는데 좁고 굽이진 골목길에서 펼쳐지는 추격신은 공간이 주는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드라마에선 대전 원도심의 상징인 목적교와 은행동의 골목길, 그리고 상가 간판 등이 등장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이를 발견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앞서 역대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과 지옥도 대전에 위치한 실내 스튜디오에서 주요 장면들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모습이 공존해 다양한 시공간을 보여줄 수 있고 국내 최대 영상 촬영 단지가 위치한 대전이 영상 제작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고의 스튜디오가 있는 것, 그다음에 대전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상을 찍을 로케이션 장소 좋은 곳이 많다. 다만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과 별개로 대전이란 지역의 홍보 또는 경제적 효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튜디오 촬영에서 시작해 더 많은 현장 촬영과 특수영상 작업 등 고부가치 산업과도 연계한다고 조언합니다. 특수영상 같은 그런 작업들이 대전 현지에서 같이 동시에 수행돼야지만 대전에서 촬영했을 때의 그런 부가가치와 그러한 경제적 효과 또 인력 창출 고용까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드라마, 영화 제작은 모두 30편에 이릅니다. 여기에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대전이 부산과 전주를 넘는 영화 제작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